내일장 미리보기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미리보기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의 하락을 뭐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오늘의 반등은 다소 좀 의외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시장의 하락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재차 이제 시장에서 좀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관련해서 또 지표가 또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좀 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두 가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소매 판매 시장이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경기가 좀 연착륙할 것이다. 즉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이제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네.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향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CPI와 또 미국의 이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해석이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FOMC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긴축 우려감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좀 두 가지 좀 해석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느 쪽에 좀 방향을 맞출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하락분을 좀 되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에 대한 우려감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좀 상존을 하면서 네. 시장이 조금 이렇게 현재의 수준에서 2,500선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어찌됐든 간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그 현재 소비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향 또 수출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좀 바닥을 찍지 않았냐 이러한 네. 긍정적인 좀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산 실적을 대부분 2022년 결산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세를 보이는 네. 그런 좀 종목군들, 업종군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업종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2,500선을 또 한번 도전할 것 같은데 네. 거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엔 지금 한 2,100선에서 지금 한 2,500선 상당히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박스권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500선을 재차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새로운 강력한 좀 모멘텀, 즉 이제 미국의 뭐 긴축이 지금 종료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강력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본격적인 그러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그러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이러한 좀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수는 사실상 우리나라 가장 국내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국엔 반도체 업종이 과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네. 지수는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뭐 주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뭐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뭐 2,500선 돌파하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들, 우리나라 네. 대정주들이 좀 올라가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정리해봤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나 종목 볼지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결국엔 반도체 업종과 우리나라 또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2차전지 업종 그리고 그렇죠? 또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이러한 업종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500선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오늘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주요 상장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한 바가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 확대라든지 또 중장기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의 상승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사주 소각 이야기 나오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뭐 약간은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나무가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나무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한 2주 정도 동안 갤럭시 S23 출시 사전 예약 이제 시작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좀 그동안의 그 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동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소폭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5,000원 만에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1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3D 센싱 기술 스테레오와 SL, TOF 방식을 모두 보유한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 즉 이제 핸드셋 이제 부품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3에도 이번에 전면 카메라와 또 후면 카메라에 또 이온화 방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전 예약이 지금 109만 대를 좀 넘어서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지금 사상 최대의 지금 판매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이 지금 사전 예약 비중에서 약 한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3 울트라 모델에 이온화 방식으로 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상당히 좀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와 더불어서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뭐 VR 기기 같은 이러한 적용 어플리케이션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뭐 XR 기기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3D 그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좀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성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늘 상승 이후에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무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 지금 한 18,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 또 내일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 너무 크게 갭 상승 출발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좀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16,000원 선 부근 최근 주가 지금 상승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대. 16,000원대가 또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이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정영우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